세상에서 골프하기 여러분 헌터파기요. 들어보는 제가 뭐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아주 위험한 물고기 보거를 잡아서 손질해서 먹어보자. 요 보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테트로도둑 씨들은 아주 위험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거를 손질을 하시려면요 보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이 손질을 해야 저희가 안전하게 추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거를 낚시로 잡은 다음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손질하는 것도 찍고 바로 추배를 해서 천당 한번 가보도록. 아냐, 개소리야. 어쨌든 그러려면 지금 바로 보거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여러분, 보거 손질은 절대로 유튜브를 보고 어설프게 따라하셔서 드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가족들 대성통고. 자, 여러분, 제가 까치복을 잡으려고 강릉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쫄복 있죠, 그걸 한번 손질해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까치복을 잡아가지고 추배를 밟을 건데 오늘 같이 온 사람 있어요. 동족 보식 잡지마.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왜 왔어요? 석진이 형 보러 왔죠. 아. 자, 오늘 타이니보드 BC 형님 배를 타고 까치복을 잡을 건데 까치복 요새 많이 나오나요? 계속 쏟아지는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까치복이 큰 거 잡힐 때 어느 정도 크게 잡히나요? 한 40cm 정도 나오고요. 이빨이 굉장히 강하고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잡으면은 치악률 테스트 같은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님 저 형님 배죠? 이야, 다이너보드 피싱 쌓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배 한번 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맨 앞자리 상석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달려면 진짜 빨리 달릴 수 있어가지고 무서워 연.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채비는 메탈 채비 사용을 할 거고요. 현재 수심 30m 정도 나오고 거든요. 제 형님이랑 했을 때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한번 했는데. 오! 왔어요 벌써? 우와요! 우와! 성대! 와,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어떻게 걸려요? 얘가 메탈을 계속 덤비다가 걸리는 거라. 아, 여러분 이게 성대인데 얘네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근데 얘 먹어도 맛있죠 형님? 맛있죠. 회도 좋고요. 찌개도 좋아요. 우와 성대! 오디오도 되네? 오디오 비디오 다 돼요. 아이고 조심해가. 넣자마자 1분 만에 한 마리 뽑았습니다. 불량쟁이들. 요게 어군 탐지기. 아. 플러터라고 자동차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아요. 아. 상적이 나오고 포인트 같은 거 설정도 해둘 그렇죠. 수 있나요? 네네. 아. 근데 지금 없다고 나오는 거죠? 없죠. 표층에 다니는 애들이 일단 안 찍히고요. 완전 바닥층에 붙어있는 애들도 안 찍혀요. 그럼 어느 정도 밑에서 떠있는 애들이 그렇죠. 찍히는 거네요. 네. 이게 대구 포인트 가면은 표시가 돼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형 시작했어? 이제 시작이 첫 번째 캐스트. 뭐 잡겠네? 어, 뭐야? 왔어. 제발 보고 제발 동전 포식 렛츠고. 뭐야? 아. 끝나졌어. 아, 줄이 터졌네 아예. 드랙을 좀 놔줘야지. 아, 드랙이 없었구나. 뭐야 이거 스킬 문제네. 통발로 참 잘했어. 까치복 추신권이 40m 이상부터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100m에서 나오고 그래서 대구 나오는 곳에서도 까치복이 나올 수 있고 까치복 나온 곳에서도 대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고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 누가 쳐? 액션. 도둑? 리발라스. 자, 여러분 아까 그 장소에서 안 나와서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구 플러스 까치복 목표로. 자, 여러분 가다가 타이네 버터피치 형님이 테스팅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게 대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까치복의 확률이. 오, 왔어. 뭐 까치복이다. 오, 진짜? 오, 까치복이다. 오, 진짜. 형 사촌이 형 올라오고 있어 지금. 이야, 옆구리 걸렸네. 아, 나이스. 아, 낚시 유튜버네. 어머님이 보거를 잡았어요. 동조 포식 라상. 진짜 예쁘다 얘. 근데 사촌 누나네. 이쁘잖아. 아,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야. 얘 왜 고춧가루 껴있냐? 아, 누나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려 먹었구만. 내 스타일 아니네. 어, 야, 덤블링도 할 줄 아네 누나. 입어봐. 우와, 미쳤다 진짜. 잠깐만, 왜 부풀어. 부푼 건 괜찮아. 아니 따가워. 손가락 물리면은 바로 뚫리죠? 네, 그럼요. 라삭라삭 누나네. 여러분 일단 킵해줄게요. 들어가. 야.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할 수 있어? 나 어복 좋은 거 알지 요새? 리발라삭 라삭 리발. 형 오늘 어복이 좋은데? 아까도 한 말 들어가자마자 벌고 맞지? 야, 동족이야. 얘도 주파수 좀 보내봐.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건 까치보, 아래에 있는 거는 대구인가요? 선수 다 됐어. 걸었어. 힘새가 약한데? 오. 까치보. 오케이. 야, 와,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어, 얘 지느러미가 파여 있네. 아, 좀 싸우나 보다. 다투지 마 이랭키야. 와, 여러분 이빨 보세요. 얘 주댕이도 텄네. 아, 근데 얘 가시가 아니라 사포 같아요. 어, 가시네. 어, 얘 뭐야? 내가 아까 따갔다 했지. 와, 여러분, 어, 똑같이 생겼어. 턱살이. 응?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까요? 15. 아까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어이구, 입술 키가 엄청나 보다. 너무 벗어. 아, 이제 형이 잡아봐. 이거 냄새 장난 아니야. 치워줘.
아, 냄새 많이 나요. 보고 형이랑 똑같은 냄새 납니다. 뭐라고?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한번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새 어복이 좋아가지고 낚싯대 너무 잤습니다. 자만 계속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는 대구 플러스 까치보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대구의 미끼라고 합니다. 무게는 300g이에요. 비교된다. 와, 대구 크기가 크면은 1m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런 큰 미끼를 쓴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고 형은 보고 잡고 대구 형님은 대구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대구를 잡으실 때는 전동릴 있죠? 요거를 쓴다고 해요. 이거 그때 가격이 60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65만원. 아, 65만원. 지금 어탐에 대구나 요런 까치복들이 지금 많이 찍히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메탈에도 까치복이 물 때도 있나요? 내리는 도중에 아 물어요? 덤비죠. 아, 세비 투척합니다. 어, 이제 메타수 나오고요. 우와, 이거 진짜 좋다. 65만원입니다. 여러분 어탐 보시면은 여기 107m에 찍히는 요 큰 놈 있죠? 저런 게 진짜 왕건이라고요. 요 정도 찍히면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 이제 80 이상 무조건. 80 이상. 제일 큰 기록이 얼마짜리 잡아보셨어요? 1m 12까지 잡아봤습니다. 우와, 대구 최고 기록이 1m 15. 아, 아깝다. 어차피 형님이 곧 세우실 겁니다. 아, 그럼요. 좀만 기다려. 이따 세워볼게요. 보고 계시나요? 1m 15 잡으신 분? 형,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까치복. 야, 나이스. 자, 여러분. 대구 포인트에서 까치복이 나왔습니다. 네, 들을 수 있어? 오,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또 잡았습니다. 얘는 아까 잡은 것보다 크기가 좀 작죠? 사촌동생. 아, 얘는 또 동생이야? 폭돌이. 동생들 이름을 로까치 지었네, 다. 넣어줘, 들어가라. 낚시 유튜버. 통발로 가길 참 잘했어. 자, 여러분 지금 저쪽 앞쪽에 보트 타신 분들이 뭐 걸으셔가지고 구경 가고 있습니다. 원래 물고기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제가 오늘 대구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낚시대를 잘못 가져와가지고 엄청 윈다. 낚시대가 얇아서 그래요. 저는 그 와중에 저 어항에 있는 까치복이 부러워요. 한 마리 드릴까요? 어, 진짜요? 예, 가져가세요. 저희 한 마리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야, 너 자존심 없냐? 아, 없지. 나도 없어. 지금 거의 5분 넘게 올리고 계시거든요. 우와! 우와! 오! 야, 야, 몇이야? 미터죠, 미터. 야, 이건 미터다. 우와, 미쳤어. 우와, 진짜. 우와, 미쳤어. 1년에 진짜 한 두세 마리 잡을까 말까 한 거죠. 그 정도예요, 형님? 매일 다니는 저도 1년에 두세 마리 잡을까 말까. 우와. 이게 너무 크다, 근데. 자, 배를 대고 줄자를 해가지고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우와, 구경 오길 잘했다. 사람인 줄 알았어. 우와. 자, 여러분 정말 타이밍 좋게 배 이름이 유복덩이에요. 배 이름 잘 지으셨네요. 그럼 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옆에 누워도 되겠다. 누워도 되겠어. 야, 이거 사람이야. 아, 매단 18. 우와, 진짜 이거 미쳤다. 내 손 한번 대볼까? 야. 우와. 우와, 제 발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빵만 지금 한 4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와, 사장님 진짜 대박이시네요. 우와, 우와. 우와, 이 사람이야, 사람.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구경 오길 잘했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잡아주셔서. 아, 형님 조심히 가세요. 아니, 그럼 저희 혹시 까치복 한 마리 조그만 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두 마리나 또.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보고 잘 먹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세요. 자, 여러분 타이니 보트 피치님이 대구 낚시를 진짜 많이 다니시는데도 정말 보기 어려운 거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너무 좋은 구경했고 심지어 까치고 두 마리도 없고 개 좋아요. 이 초베르. 형님 근데 이렇게 옆에서 큰 거 잡는 거 보시면은 뭔가 열이 그러니까 불타지 않나요? 아니요. 아까 그거 메다급 보고 났더니 안드로메다 갈 것 같아요. 아, 형님. 아, 요거는 메다 25 잡으시면 용서가 안 되겠네요. 왔지, 왔지.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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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뭐야, 대구 아니야? 야, 이 정도면 대구인데? 오! 아, 까치보. 아, 좋아,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까치보 또 나왔습니다. 들어와라. 역시 이게 타이니 형님이 수심층을 정확히 아시니까 까치보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복성이. 동생. 딱 보니까 작잖아요. 아, 작네. 아니, 형 꼬만 한데. 자, 어차 바로 넣었어요. 오, 야, 닫아봐. 저 뭐예요? 오리다. 아, 오리예요? 나 상어 지느러미인 줄 알았어. 저 보이죠? 보이시죠 여러분? 펭귄 아니에요 저거? 오늘 별에 별걸 다 보네. 계속 목적지로 다시 달려갈게요. 자, 그냥 쪽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캐스팅. 뭐야, 깜짝 놀랐네. 날생겼어? 리발리. 야, 오늘 하늘 이쁘다. 은혜가 더 여기까지 할게. 너 요새 뭐 잘못했냐? 계속 나가 있어가지고. 런터팡 언제 잡을 거야? 기다려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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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야, 올려, 올려. 아, 근데 크진 않아요. 까치워. 와! 배에도 걸렸네. 1타 2피 걸어버려. 다 셀프로 할게. 야, 야, 야. 야, 너 팔이 짧은 거 같은데? 아마존 같은데? 야, 됐다. 야, 까치워 또 나왔습니다. 손맛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대구 1m와 18cm를 봐가지고. 아, 속상하게 올렸겠군요. 들어가라. 오, 뭐야, 뭐야. 잡았어요? 이게 뽕. 여러분, 얘는 잡았던 것 중에 제일 긴 거 같아요. 얘는 치석이 없어. 어, 그러네. 뭐야, 지금 뭐 몇 마리야? 7마리야? 8마리네. 9마리. 8마리지. 나까지. 형은 황복이잖아, 노래에서. 황복이라니. 자, 그러면 치앙라 테스트 바로 한번 해볼까요, 형님? 박스 먼저 갈까요? 어, 박스. 얘 약간 긴장했나봐. 힘이 없어? 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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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절단계. 한 번 더, 한 번 더. 치룹, 치룹.
야, 핑킹 가위 아니야? 와. 파봐요, 파봐. 와, 와, 와. 임플란트 했네. 캔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 에이, 설마. 캔을, 아! 진짜 미쳤다, 여러분. 보고한테는 절대 물리시면 안 돼요. 조심해라. 아우, 구멍 났어요? 네, 구멍 났어요. 우와, 여기 구멍 났네. 오, 야, 야, 야. 옛날에 동전 같은 거 뚫어가지고 목걸이 만들잖아요. 그럴 때 보고 잡으면 되겠다. 아니면 이 형 쓰든가.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갈매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런 곳이 뭐냐면은 보일링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런 곳에 낚싯대를 던지면은 좀 많이 잡힌다고 해요. 자, 한번 던져볼게요. 이야! 우와, 저거 뭐야? 저게 보일링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저런 곳을 지나서 던져가지고 쫙 하면은 물 수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시면은 선장님들이 저런 곳을 굉장히 많이 찾아 다니신다고 합니다. 와, 바로 앞까지 왔어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 왔다. 왔어요? 우와, 왔어, 우와. 왔어. 아, 고등어네. 아, 고등어네. 와, 씨알. 야, 야, 진짜 고등어야. 우와, 씨알 봐. 우와. 어이구, 맛있겠다. 야, 통통하네. 거기 잠깐 짜져 있어 봐. 야, 야, 바로 앞이야. 한 마리만 물어. 물었어, 물었어. 왔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진짜 왔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끌어왔습니다. 끌어왔어. 고등어야. 고등어? 네, 이거 내 드론이요. 물 드론. 들어봐. 오야! 와, 이게 보일링 던지기가 진짜 이렇게 되네. 추베르. 잠깐 거기 있어. 좀 더 잡아올게, 친구들. 돌렸어! 또 왔어, 또 왔어! 걸었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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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무거운데? 야, 빨리 올려, 빨리. 어, 무거워. 어우. 야, 얼굴. 어, 떨어질 뻔했어, 떨어질 뻔했어. 야, 뚫어뽕. 야, 뚫어뽕이 아니고 드러뽕. 뚫어뽕.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오, 야, 야. 오. 야, 뇌진탕 걸려, 조용히. 야, 전화 왔다고 빨리 받아. 오케이. 야.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뚫어뽕. 나이스. 나이스. 요런 게 손맛이구만. 와, 지금 근데 보일링이 쉽게 안 깨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형님은 이제 운전해주시면서 보일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일링 처음 경험해보고 보일링으로 처음 잡아봤는데 그냥 느나요. 느면 나와요, 느면 나와. 멸치대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저런 게 다 멸치예요? 네, 하얀 거 보이잖아요. 베이트피싱이라 해가지고 멸치 같은 거 있죠? 고등어의 먹이가 되거나 방어의 먹이가 되는 생선들이 밑에 깔리면은 그 위로 저런 보일링이 생긴 거예요. 쟤네들이 추베르 팔려고 오는 거거든요. 와, 뒤에 엄청나다. 형, 바로 뒤에 던지 지금 잡아 이거. 왔어요? 어, 로드가 1인분 추가됐습니다. 와다 온다 온다 온다. 오, 오, 씨야, 야, 왜 이렇게 커? 오, 살려줘. 근데 형 언제 잡어? 아, 기다려요. 너무 기다리는데? 와, 장관입니다, 장관 여러분. 마리수가 미쳤어. 우리 따라오는데? 조질라나? 왔어. 보여가 아니라 가마. 왔어, 왔어. 뭐야, 뭐야. 오, 뇌진탕 걸려. 그만 털어. 꼬리 걸렸네, 꼬리. 자, 여러분, 저 고등어도 어창에다 바로 넣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방어 한 번만 더 낚싯대를 내려보고 없으면은 나가서 보고를 한번 회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준비됐어? 자, 여러분, 지금 방어가 없어가지고 바로 육지로 다시 가서 보고 손질 전문점으로 가가지고 손질을 한 다음에 한번 추메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나가서 보고 손질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근처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야, 야, 저 리듬 좀 그만 타라. 야, 너 뇌진탕 걸려, 임마. 오, 낡은 마사지. 자, 이제 옛날에 근처 수산시장으로 가가지고 바로 손질한 거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야, 야. 와, 이거 정말 예술이다, 이거. 이거 봐봐. 도라이 아니야, 이거. 신발 다 젖었어. 나 처음이야, 고등어한테 가스라이팅 나간 거. 자, 이 보건원의 자격증이 따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테트로도톡시라는 굉장히 위험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가 분들한테만 손질을 해야 되고, 유튜브 보고 따라해서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모든 러머니 대성통고. 그거 자격증 있으신 거죠? 여기. 아, 여기 좀 하고 일로 와. 아, 네, 네. 우와. 옆에서 뭐라 해. 아,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를 빼주고, 아, 껍질 이렇게 싹 벗겨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저 물에 넣어놓는 게 독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찬물에 조금 담가놔야 된다고 합니다. 피에 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까치보기 크기에 비해 살수율이 좋지 않아요. 키로급 잡아도 5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와, 저거 뼈 타는 거 잘못하면 살 다 날리고 진짜 어려운 건데 쓱싹쓱싹 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자, 여러분, 저기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오, 장난 아닌데? 저거 사야겠다. 저거 얼마지? 쿠팡 찾아봐야겠다. 저거 보세요, 엄청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볼피랑 막이나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을 싹 다 떼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했으면 또 한 번 더 씻어줍니다. 이제 수분을 빼줘야 돼요. 많이 접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4덩이만 회를 치고 나머지는 반반 해서 저랑 보고회랑 또 집에 가서 따로 먹고. 자, 이제 이거는 회를 뜰 겁니다. 보고회는 원래 얇게 썰어야 되거든요. 보고 자격증 최종 테스트가 뭐냐면 밑에 그릇이 투명하게 보일 만큼 얇게 썰어야 합격 기준이라고 해요. 그렇죠. 먹는 거는 조금 두꺼워야 돼요. 끝에 있는 애들은 굵게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굵은 식감도 보고 싶었어요. 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또 넣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회를 먹을 곳은 산토리니 저기 루프탑에서 먹을 건데 사장님이 장소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저쪽 카페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토리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온 까치목을 먹을 건데 바로 한번 드셔보시죠. 자, 자, 자. 이거 안전한 겁니다. 먼저 드세요. 갈갈보 해야 되나요? 왜 이걸 갈갈보 해? 맛있는 건데. 아, 그럼 너가 먹어. 아니, 아니, 아니. 동조포신 먼저 하는 거 보고 그리고 한번 해보시죠, 형님. 두 점이나 한 번에 가겠다. 갈 때 가더라도 화끈하게 가야지 뭐. 아, 천국 간다고? 추룩추룩.
와 미쳤어. 아직 독이 안 퍼졌거든요 형님. 한 5분 걸린다고 그 장윤사라고 제가 기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덜렁거린 거 있죠. 자 초베레 맛있네. 드셔보세요 형님. 아이고 형님 또 두꺼운 거를 일찍 하시려고 출배. 아~ 대구회랑 비교하면 또 어떤가요? 훨씬 쫄깃하죠. 아 이게 훨씬 네. 쫄깃해요? 이건 좀 두껍게 썰으신 거거든요. 자 바로 볼게요. 초베레. 와 이거 나 드셔보세요 형님. 네, 형님 먼저 드세요. 먹어. 정말 쫄깃하죠. 라디오 하셔도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큰 거 조금 많이 먹어볼게요. 성 굵은 거 많이 먹어봐야지. 야 이건 죽겠는데. 초베레. 여기 살짝 빨갛더라고. 암살 실패. 돌돔보다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쫄깃쫄깃한 건 얘가 윈이야. 형 그럼 마무리로 이거 다 같이 좀 크게 집어가지고 셋 다 천국 갈까요? 근데 얼굴에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데요. 자 이거 먹고 천국 갈게요. 초배 천국 갈만해? 아직 안 끝났어요. 집에 가서 은혜랑 같이 추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기미해야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거를 들고 집으로 왔는데 보거 회를 먹은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한 거 뒤질래?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아까 가져온 회를 지금 바로 뒤질래. 야 이거 냉장고에 같이 있었어? 왜 차가워? 자 와서 보거를 냉장고에 넣어놨었거든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이거 넣어놨어? 침이라 냈기. 와 보거가 독 있잖아. 보거회를 지금 먹고 왔거든. 아무렇지 않아. 너도 먹을 수 있어. 안 먹을. 먹을 수 있어. 아, 먹을 수 있어. 아, 먹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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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 아이씨.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 은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커요. 죽을 바는 적도 없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비행기가 조금 흔들리면은 조금 흔들린 게 아니고 바이킹 느낌 났잖아. 났는데 제 대각선에 있는 아저씨는 다리 꼬고 신문만 보고 계셨어요. 아저씨 손가락 덜덜 떨고 있더라고. 너 그 아저씨 가스라이팅. 진짜 봤어 내가. 어쨌든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 녀석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꼭 영화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빨리 죽어. 그게 오늘일 수도 있어. 아, 나 안 먹어. 아, 아니야, 먹여, 먹여. 참고로 여러분, 이 보거는 독이 어디에 있냐면요. 내장이랑 피에 있습니다. 요 살에는 독이 없어요. 살에도 독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씻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보거집에 가면은 보거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먹잖아요. 아니면은 탕을 끓여 먹습니다. 근데 그 두 개 말고는 구이, 튀김, 에어프라이 구이, 요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튀겨서 먹어보고 에어프라이기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 장모님 갖다 드릴까? 아니. 장모님 보거 좋아하셔. 우리 엄마한테 죽지 마.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모님이 보거 자격증이 있으세요. 엄마 죽지 마. 뭘 내가 죽이려는 사위로 만들어. 이 살 만져봐. 탱탱해. 아 만져봐. 아 탱탱해. 아 만져봐. 미칠래끼 탱탱했는데 광어로 만들었어. 자 그러면 요 네 개로만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은혜가 계속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쳐 올리고 싶네. 나도 가위바위보. 자 여러분 하나씩 들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바로 맞는 거예요. 목 뺨? 어 뺨? 어 우씨 너 괜찮아? 우씨 괜찮아. 진짜 정정당당하게 어. 오케이 아 내가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싸. 내가 이겼잖아. 까짜냈어. 내가... 아니 내가 칠러 하는데 와 있어 벌써 여기. 아 미안해. 아씨. 자 여러분 진짜 요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다 올려버리고. 자 여러분 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숨기고 있었잖아. 루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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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기습 루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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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여기 빼고 다 버려져 있어. 소금 간을 살짝만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뭘 해도 재미없잖아.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여기서 살리면 네가 깐 명석에 내가 살리면 명석에 명석아 명석이 우리 고모부 이름인데 고모부 진짜 죄송합니다. 사실 개그를 많이 배우면서 이런 거는 이러라고 배웠거든요. 이럴 때는 포기하고 담백하게 가라 그랬어요. 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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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 진짜 몰랐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딱 5분 정도만 재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당라당. 자 여러분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튀김 할 때 체계대기 가루를 써가지고 했잖아요. 이번에는요 보고살의 그 풍미를 한번 그대로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생으로 한번 튀김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에 따라 발이 튀김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은 타이니보드 PC님이랑 보고형이랑 배를 5시간 동안 찬바람 맞으면서 타가지고 너무 화끈화끈거리고 목도 지금 다 나갔어. 그래서 내가 저는 거야. 조금 이만 이해를 아빠 경상도 사람이자 경상도 사투리가 가끔 나오는데 리리라고 나온 거야. 알았지? 아니 모르는데. 이해해달라고. 이해리리 재밌지? 너 유행어 하고 싶지? 아니? 개 극혐하네 이래끼야. 자 바로 미드 후라이팬
깽! 깽깽깽! 야야야! 불이야! 파이어! 야, 그 영구 같아. 띠리리리리리. 오늘 왜 그래? 영구 약간 바보잖아. 띠리리리리리. 극혐 중에 극혐이 1등이었어. 이거보다? 어. 띠리리리리리. 근데 이거를 깔랐어야지 뭐 하는 거야? 매니저 조수 비서. 자, 아, 소리. 자, 바로! 어너너너너너. 그만. 더 세게 얘기해. 그래야 내가 안 해. 아니면 발로 차든가 주패든가. 주패게 이제. 어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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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줘 무서워. 손이 왜 이렇게 커? 손 진짜 커. 나 얼굴 큰데 왜 다 가려져? 으아씨. 오빠 이거 편집해. 아 곰방 쳐가지고 방금 삐 소리 나게 하는 거 그거를 어. 편집하면 안 되지. 너의 개쓰레기 같은 모습을 다 보여줘야 은둥이들이 곰팡이로 넘어오는. 저희 대본 있어요 대본. 무슨 예능이냐 우리. 대본대로 이렇게 하면은 천재야 이거. 여러분 저는 개그할 때나 연기할 때도 대본 보잖아요. 무조건 절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늘 절었다. 예리리.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후추를 좀 많이 뿌린 보고 한번 넣어볼게요. 오, 오. 장난 아니지? 그냥 흰살로 되네. 우와 장난이다 진짜. 저도 이렇게 두껍게 보고를 해가지고 튀긴 거는 저도 처음이고 유튜브고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되지. 너 죽느냐 안 죽냐 이거잖아. 어. 그래서 너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아니야. 맞아, 지금 볼에서 삐소리 나. 근데 이거 은혜야, 지금 이 생으로도 사실 먹어도 되는 거라서 바싹은 안 튀겨도 되긴 해. 바싹 익혀. 고마워, 나도 그러고 싶었어. 나 오래오래 살 거야. 나 정말 죽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너 나보다 더 늦게까지 살아야 되잖아. 왜? 너보다 빨리 죽을 거야. 그럼 나는 누굴 만나지? 야. 원래 어느 정도 튀가 안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름이 계속 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만할까? 그래. 턴 오프. 자 이렇게 다한 거는 올려버섯. 자 이렇게 만든 튀김은 일단 이대로 두고 바로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많이 쳤다 오빠 여기. 어디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무서워. 내가 이런 거 무서워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하면은 좀 무서워요. 아까 맹구 있죠 이거? 이것도 솔직히 무서운 거 80, 신기한 거 20 맞지? 어 무서워.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에어프라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애순이 오랜만에 가서 여러 번 뒤질래. 너 이거 진짜 칭찬한다 은혜야. 너 분량 오늘 너가 다 했어. 그리고 방금 내 청소랑. 자 여러분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바로 딱 이렇게 넣고 닫아버서. 자 여러분 5분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여러분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때는 기름을 살짝 발라주는 게 좋아요. 안 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그 작업을 안 해가지고 한번 기름도 발라볼까 확인 좀 해볼게요. 띵 열어버서. 말을 진짜 못한다. 아니 오늘 힘들다 했잖아. 그래서 이해리리. 붓 없지 은혜야? 나 쓰는 붓 있는데 줄까? 물감 개처 묻은 거? 펀치 나도 뺨 맞는 거야. 너 뒤에서 삐 소리 한번 나봐. 아파 압력 쳐서. 헐 너 그 어깨 가지고 귀여운 척. 아 진짜 알았어 지금 그 어깨 DM 네가 마지막에 써가지고 어깨 루틴 좀 알려달라고 은혜한테 DM 보내라 했거든요. 그래서 DM... 처음에는 답장을 보내드렸어. 비발레끼라고.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못 보내. 그분들 또 DM 너한테 보낼 거 아니야. 그분들한테 지금 메시지 하나만 해줘. 앞으로 보내실 분들한테 미리 보내지 마 이 비발레끼들. 어깨 보내지 마. 한때 몇 대 치는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우와 근데 살 진짜 탱탱해. 살 안 무너지는 거 봐. 막 했는데 펀치 펀치래. 하나 둘 셋 돌려버섯. 하나 둘 셋 돌려버섯. 돌려버섯 좋은데? 그건 뭐였어? 빠야!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이 영에 되면 땅소리 내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애순이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언제 꺼지지 잘 알죠. 자 3 2 1 땡 땡땡땡 리발레끼야. 열어버섯. 와우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버거 튀김과 버거 에어프라이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방금 할 팀은 은혜랑 같이 먹을 겁니다. 자 그럼 버거 튀김을 먼저 읽기 때문에 버거 튀김을 먼저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튀김에는 뭐예요? 그렇지 바로 릴리로를. 어나나나나나나나. 와 자 요 튀김인데 반 달라볼게요. 그냥 흰살 생선이랑 똑같아 맞지? 어 냄새도 흰살 생선에 후추 소금 냄새 나요. 빨리 먹어. 아 이런 거 안 무서워? 어. 그럼 이건 뭐 같아? 영신. 자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너무 색다른데? 맛있진 않나 보네. 맛있는데 진짜 색다른 게 뭐냐면요 일반 생선의 그 식감 아시죠? 근데 요거는 씹으면 생선 결이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야. 이거 먹어봐 그냥. 대구탕 같은 거 먹을 때. 오오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내가 말한 게 딱 뭔지 알 거야. 트럭트럭.
뭔가 와르르 무너지지. 표정 개 안 좋은데. 나는 버거 취향 아니야. 아 왜? 약간 그 맛이야. 코다리? 어. 식감 말고 맛. 식감은? 대구. 대구탕에 들어있는 대구. 어. 약간 너 스타일 아니네. 나 생선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약간 즐겨 먹는 생선과 좀 다른 식감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와닿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건 진짜 독특해요. 버거에가 진짜 쫀득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생선으로 하니까 훨씬 더 좀 야들야들해져요.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콕콕 찍어가지고 바로 초베레. 나중에 내 이 부분은 또? 여러분 일단 저는 굉장히 먹을만하고 비린맛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 먹어보고 완전히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노릇노릇 잘 구워졌거든요. 오 얘는 또 잘린 느낌이 다르네. 자 요거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 콕콕콕 초베레. 얘 진짜 괜찮아.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믿고 먹어봐. 아이씨. 여러분 튀김보다 에어프라이가 훨씬 맛있어요. 훨씬 담백하고 안 느끼하고 식감도 괜찮고 요거는 비교할 만한 생선은 없어요. 그걸 한번 드셔보세요. 물론 전문가한테 손질을 맡긴 다음에 드세요. 야 뒤로 갈수록 맛있어. 한번 먹어봐. 칠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칠리랑 이 생선 맛이랑 너무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근데 어때요? 그냥 생선 맛은? 에어프라이가나 튀김이나? 여러분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하나 단점이 있는 게 얘가 쫀득쫀득하다 그랬잖아요. 질기지? 어 그치? 쫀득쫀득한 살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질겨요. 닭고기 같아. 나중에 닭고기 같다. 약간 가물치랑 비슷해요 식감이. 너 안 먹었잖아. 간 뒤집으면 무섭다고. 내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고 처먹으라고 해가지고. 맞지? 아니잖아. 자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은혜야 난 칠리소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너는 간장에 어울리는 뭐라 그러지? 이거 약간 평범한 아주 평범한 여자고 나는 평범한 여성 난 이상한 사람인가 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거를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옛날에 제가 쫄보거를 한번 잡아서 먹었었어요. 제주도에서. 그때도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의 손질을 맡겨서 먹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까치목보다 조그마한 쫄복들 있죠. 걔들이 훨씬 더 쫄깃하고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까치목도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보거는 살이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유튜브를 보고 손질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까치목 말고 참복이란 녀석이 있거든요. 한 요만한 녀석 그런 것도 한번 잡아서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은혜한테 꼭 독을 한번 먹여볼게요.